Times. 네, 벌써 한 15년째 재즈 마스터를 제가 주무르고 있는데 아직 마스터를 못했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재즈 마스터는 정말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재즈 마스터로 재즈를 마스터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재즈 마스터 자체를 마스터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60 재즈 마스터 로스티드에게 헤드매칭 모델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스트랙과 텔레 편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201 네.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팬더 재팬에서 저희가 최근에 트레디셔널 모델들을 쭉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이 트레디셔널 모델들이 실제로 오피셜로는 그냥 트레디셔널이지만 예전에 2018년도에 출시가 되었던 트레디셔널들하고 스펙이 약간 달라요. 네. 뭐 곡률이라든가 그 너트 업이라던가 뭐 피니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랑 2018년 거랑 그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뉴 트레디셔널이다 이렇게 저희끼리 뭐 편히 투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편히 했었는데 편히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네. 부르고 있었는데 201 컬렉션이라는 게 트레디셔널에 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뉴 트레디셔널이라는 애들은 201이 아닌 거냐 했더니 걔네도 201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정규 라인으로 201 이후에도 쭉 나오는 반면 네. 요 201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21년도에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색상이 없는 색상만 출시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기존에 있었던 색상들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색상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메이플로 출시되는 201 컬렉션도 있고 로스티드 메이플도 예. 있고 근데 로스티드 메이플이 딱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첫 시간부터 있었던 스트랫텔레 요 재즈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요 그 로스티드 메이플렉들은 전부 다 헤드 매칭이라는 거 예. 이게 좀 차이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 컬렉션이긴 한데 머스탱인데 머스탱은 이제 저거는 아예 로스티드 메이플렉 옵션이 없고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헤드 매칭은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쁘네, 지금 또, 네. 그냥 트레디셔널 60 재즈 베이스는 3톤 선버스트랑 올림픽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의 헤드 매칭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60 재즈 마스터의 그냥 메이플 버전의 네. 201 컬렉션은 블랙의 헤드 매칭입니다. 블랙이 헤드 매칭인가? 네, 그러니까 예. 로스티드 메이플이 아니라고 헤드 매칭이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얘는 그냥 메이플이지만 블랙 헤드 매칭. 네. 그리고 얘는 이제 60 재즈 마스터는 로스티드의 헤드 매칭 이렇게 됩니다. 자 166만 9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모델에 비해서 201 컬렉션이 한 10% 정도 비싸고 거기에 로스티드 메이플이 붙으면 또 한 10%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직까지 기본 재즈 마스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60 재즈 마스터는 로스티드 메이플 옵션을 가장 먼저 하게 됐네요. 자 16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03.5cm, 3.19kg, 40+2mm, 12프레트 뜰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렉 U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이고요. 본넛, 너트너비는 41.02mm,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 21 빈티지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 선생님이 있다가 네, 네. 사운드 만지기 전에 설명해 주실 거고요. 네. 브릿지는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러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 로고가 헤드 뒷면에 75주년 박혀 있는데 이 75주년은 201 컬렉션이 아닌 일반 트레디셔널에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얘가 있다고 201 컬렉션이고 없다고 아닌 게 아닙니다. 너무 헷갈리죠?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게 많아 이렇게 정말 아니네. 아닌 것 같아. 아 아니야 아닌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네. 자 바로 사운드 자 서킷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리면 리듬 서킷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인데요. 볼륨을 올리면 줄이면 이렇게 되고 저 상태에서는 이제 픽업 셀렉터가 적용이 안 되는 전혀 거죠. 안 되고 네. 이것도 안 먹습니다. 얘네들 톤도 낮출 수도 있고요. 높일 수도 있고요. 리듬인데요. 이렇게 하면 리드로 가면 예, 리드 서킷이 밑에 가다 먹게 되죠. 이렇게 해서 프론트, 네. 센터, 리어, 볼륨, 톤 이렇게 먹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재즈 마스터 픽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부터 들어보죠. 트윈 리버브고요. 좋다. 자, 리드 서킷이고요. 프론트 픽업
이게 재즈 마스터 기본 소리 아닐까요? 마샬, 오우, 멋있네. 마샬 리듬 서킷이고요. 리드, 프론트 피커버. 듀얼리스트고요. 펜트리버. 얌전하네 이것도.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자, 레드락이고요. 확실히 이번 60 트레디셔널의 그 메이플 로스티드 메이플렉 옵션들이 다 사운드 풍성하고 네. 이게 그런 기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샬 게인이고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네요. 네. 말도 안 되게 좋네요. 자, 코러스 리듬 섞기 좀 한 줄.
좋네. 요게, 좋네요. 요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마스터 못했던 재즈 마스터를 조금이나마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네, 야, 좋습니다. 조금, 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Yes, sir. 듀얼리스트 한번 할까요? 재즈마스터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네. 아 굉장히 네. 아주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풍성한 사운드 레이어가 상당히 좋네요. 이거 락킹한데요? 좋습니다. 뭐 개인향도 풍부하고 네. 사운드의 전반적인 어떤 뭐랄까 내실이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피지컬이 다 훌륭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완성도 높은 재즈마스터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재즈 블루스 락 마스터 이렇게 되죠. 재즈 블루스 락 마스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재즈 부리는 재즈 마스터. 이렇게 재즈 부리는 재즈 마스터.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즈가 아주 많아요. 스쿼드가 이게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데요? 네. 선생님 사운드 30, 예.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예.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예.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점 동일합니다. 동일한다. 평균 점수 78점. 와. 네, 이게 지금 거의 유일하게 이 트레디셔널에서 30을 찍은 거의 지금 최초의 모델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재즈마스터 치고 편의성 쪽에서 17이 나온 모델도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되게 차이 팍팍 나고 좋네요. 네, 이거. 지금 뭐 범용성에 뭐 연주감에다가 뭐 지금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은 이 트레디셔널, 뉴 트레디셔널 60 머스탱이 70.5, 50 텔레가 71.5, 60 텔레가 72, 50 스트레시 73, 네. 60 스트레시 74, 60 텔레 로스티드 넥이 74.5, 60 스트레 로스티드 넥이 76.5 이러다가 지금 갑자기 78까지 왔어요. 야, 저 왜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기본 트레디셔널 60 머스탱, 이건 머스탱이니까 사실 약간 뭐 논외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지만 50 텔레가 71.5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 50 텔레에서 우리가 약간 아쉽다고 했던 게 뭐냐면 너무 깔끔해서 네. 신이 안 날 수도 있다. 네. 하이브리드 트레디셔널이다. 약간 네. 일본 느낌이 좀 많이 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료가 풍성해지니까 재료가 풍성한데 이제 일본 스타일의 그런 깔끔한 마무리까지 더해지니까 뭐 확 좋아지게 그렇죠. 재료를 많이 썼는데 잡내가 안 나는 이런 좋은 결과물을 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재팬의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지금 이 재즈마스터라는 의외의 포인트에서 갑자기 포텐이 터진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재즈마스터에서 최고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머스탱이 201 컬렉션이 아닌 머스탱이 지금 70몇 점이었어? 제일 최저점이었잖아요. 네, 지금 70.5인가 뭐. 70.5. 네. 70점을 턱걸이를 했는데 과연 이 뉴 트레디셔널의 201 컬렉션에서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디자인은 한 1점 정도 올라갈 것 저도 같아요. 저도 디자인은 올라갑니다. 일단 색상 뭐 다 뭐 라인이랑 이런 것들 다 너무 예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봐야 알겠죠. 재즈마스터가 지금 되게 의외의 복병으로 완전 다크호스가 되어서 괜히 60머스탱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번에 준비한 201 컬렉션의 마지막 모델 60머스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